아이유는 탑 15 중 유일한 솔로 가수입니다. 가수와 배우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는 아이유가 2,915만 팔로워로 15위를 차지했습니다. 탑 15 중 유일한 배우인 이민호. 이민호의 출연 작품이 해외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이민호의 팔로워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13위는 얼굴 천재 차은우입니다. 차은우의 소속 그룹 아스트로의 다른 멤버들은 200에서 300만 정도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3,200만 명은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랩몬스터 RM이 12위를 차지했습니다. RM은 최근 앨범 인디고를 발매하고 예능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은 슈가입니다. 최근 럭셔리 브랜드 발렌티노의 앰버서더가 된 슈가가 11위입니다. 강남역 5개 광고에서 자주 본 진라면 좋아하세요? BTS 진이 10위를 차지합니다. 얼마 전 크러쉬와의 콜라보로 엄청난 춤 실력을 선보인 제이홉. 4,367만 명의 팔로워로 9위. 디올의 앰버서더이자 최근 태양의 바이브를 피처링한 지민이 8위를 차지합니다. 7위부터는 팔로워 숫자가 5천만을 뛰어넘습니다. BTS의 정국이 5,068만 팔로워로 7위. 6위는 블랙핑크의 공식 계정입니다. 앨범이나 공연에 대한 포스팅이 주를 이룹니다. 인스타 팔로워 수 BTS 내부 1등 비가 5위입니다. 블랙핑크의 로제가 6,674만 명의 팔로워로 4위를 차지합니다. 대한민국 인스타 팔로워 수 명예의 3등은 지수입니다. 2위는 방탄소년단의 공식 계정입니다. 블랙핑크 공식 계정과 마찬가지로 앨범과 공연, 멤버들의 개인 활동에 관한 홍보 포스팅이 주를 이룹니다. 대망의 1위는 제니입니다. 7,403만 팔로워로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참,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려요.